슈퍼 일렉티브 과거 여행과 미래 여행 편에서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을 영화와 드라마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 우주전쟁, 인비저블맨, 2차 세계대전 타임트랙,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독일 드라마 다크와 함께합니다. 너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뭐야? About Time?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가 뭐예요? 별에서 온 그대요. Could you recommend any Netflix series that you really inspired? The Dark? It's German drama series. 주변 지인들에게 랜덤으로 던진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간 여행인데요. 영화 어바웃 타임에선 주인공 팀이 아빠의 가이드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사랑을 했었고 또 드라마에 외계인 소재를 써서 주목받았었죠.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400년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외계인 도민준이 순간이동이나 시간정지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과학 드라마 다크 시리즈는 주인공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오가며 이해할 수 없는 독일 마을 윈든의 실종 사건을 추적해 나가는 여정을 보여줬습니다. 시간 여행. 시간 여행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미래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1895년 간행된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에서 주인공 시간여행자는 시간도 하나의 공간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네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중 공간의 세 평면이 길이와 너비, 두께를 나타내고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이 지속적인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적 수학 시간에 공간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기억하시나요? 시간 여행자는 길이와 너비, 두께 모두 양쪽 방향이 존재하지만 4차원인 시간만큼은 한쪽 방향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시간 여행자는 시간을 중력에 빗대어서 우리가 만약에 공중에서 태어나기 시작했다면 지표면을 향해 중력을 따라 꾸준히 아래로 내려왔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중력을 거스르는 도구, 열기구를 시간 속을 여행하는 기계에 빗대어 말합니다. 시간도 열기구처럼 공간과 시간 속을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 여행을 하는 기계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매개체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독일 과학 드라마 다크의 시간 여행 기계, 그리고 어바웃 타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시간여행 옷장. 사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은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에 기여해 왔습니다. 독일 과학 드라마 다크 시리즈에도 What if everything that came from the past was influenced by the future? 즉 과거에서 온 모든 것들이 미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시작하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인용구가 나옵니다. 또 2020년 개봉한 영화 The Invisible Man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1987년 소설 The Invisible Man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의 타이틀과 영화의 타이틀이 같은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소설은 1923년 The Unknown Purple을 시작으로 2020년 The Invisible Man까지 총 10편의 각색 영화가 개봉되어 왔습니다. 2020년판 The Invisible Man에는 시간 속을 여행하는 기계로 카메라 렌즈로 만든 옷이 등장합니다. 한편 2005년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죠. 우주전쟁도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897년 The World of the Worlds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주전쟁 속에 나오는 세발 달린 기계 괴물이 마치 지하에서 지상인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여행자는 소설 타임머신에서 지하에는 가난한 자가 살았고 지상에는 부유한 귀족들이 살았는데 결국은 지하에 사는 인간들이 지상 계급의 반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치 설국 열차 속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이 인육을 먹고 앞칸에 있는 상류층 계급에 도전했던 것처럼 우주전쟁 속 지하 괴물도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지하에서 인육을 먹고 괴물이 돼서 지상에 있는 부유한 인간들을 향해 공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소설 타임머신은 수십만 년이 지난 미래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타임머신 속에서 미래 인류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호기심이 없고 어린애처럼 다른 생명체를 살펴보지만 금세 그만두고 다른 장난감을 찾아가 버렸습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미래의 인류에 대해 시간 여행자는 전투가 끝나면 평온이 찾아오는 법인데 인류가 풍부한 활력을 이용하여 더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새로운 생활 조건으로 바꿨기 때문에 활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반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합니다. 활동적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반작용은 바꿔 말하면 아무런 변화 없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균형의 상태를 뜻합니다. 균형은 좋은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활동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은 죽은 세계나 다름이 없겠죠. 세상이 어느 정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해 사회적인 에너지, 경제적 에너지, 정치적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균형을 이룬 사회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평온과 안정감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곧 무관심과 무기력함을 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결코 좋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의 1인칭 화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그가 인류의 진보를 매우 암울하게 생각했고, 문명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그가 타임머신을 만들기 오래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했기 때문이다. 축적된 문명은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그 축적을 이룩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그들을 파괴할 게 분명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에게 미래는 여전히 암흑이고 공백이다. 여러분에게 미래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미래는 회색빛 과거입니다. 미래가 과거라니 무슨 뜻이냐고요? 미래는 데자뷰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닐까 해요. 타임머신이 기계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이 똑같이 되풀이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하나의 타임머신 효과 아닐까요? 미래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과거의 특정 사건이 되풀이되는 시점. 이것이 바로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색빛은 뿌옇게 현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나마 뚜렷이 기억할 수 있는 과거를 회상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레트로 열풍의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할수 있는 응답하라 1988.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도 똑같이 지금을 회상하면서 응답하라 2020에 열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결국 인간이 사는 사회는 비슷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미래는 항상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 타임머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산물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한번탈 때마다 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과연 과거 여행과 미래 여행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과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미래보다는 과거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요? 또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려운 존재라는 말이기도 해요. 많은 미래를 그린 영화들이 밝고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어둡고 두려운 미래를 많이 그리고 있죠. 기술이 인간을 파괴하거나 자연재해가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혹은 외계인이 인류를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사람들은 현실에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미신을 믿기도 하고요. 또 과거 여행이 더 좋은 건요. 과거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현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바꾸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현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선 부끄러운 소년이 과거를 바꿔서 용기 있는 남자가 됐고, 영화 제2차 세계대전 타임트랙에서 과거로 돌아가 독일군의 습격을 받을 프랑스군을 구해줬던 것처럼 말이죠. 시간 여행. 시간 여행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떤 미래로 가보고 싶으세요? 슈퍼 일렉티브 과거 여행과 미래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